안녕하세요. 이야, 맞구나. 아, 여기다 둘까요? 이야. 초대형 야. 4kg. 이야. 이게, 와. 이야, 이 성인 남자가 들었을 때 크게 이 정도 됩니다. 리얼 4kg. 여기 혹시 그 이님 저울 같은 거? 검증을 해봐야지, 이거.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이렇게로? 네. 그러면 연출하면 돼. 저 보여줘, 맞아, 봐봐. 자, 편집자가 알아서 이제. 와, 편집자님. 여기에 지금 4kg라 써있죠? 그렇게, 그럴 거예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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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리스본원이라고 얘네 카페예요. 네, 저희 매장입니다. 홍보차 이렇게 도와주게 됐고 이 친구 장소를 대관해줬고 아들에서 봐. 이 친구의 역할은 오늘 간단합니다. 가서 승호님 데리고 와. 네. 이거예요. 야. 운동은 저처럼 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막 먹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먹는 걸 중요시 해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팔씨름 국가대표 겸 보디빌딩 시대표 겸 활동하고 있는 신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와나님한테 운동 배운 지 2주 됐고요. 와나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한번 10월 달에 큰 대회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왼손 1위, 오른손 2위인데 지금 오른손 1위까지는 못 찍었으니까 저한테 운동 배우면서 양손 1위를 지금 하려고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것이 그래서 세차 단톡방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차를 하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와하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그날 바로 그 은별이 다음날 은별이 그 빛에 저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얘기하다가 얼마나 드셔보셨냐라는 질문에 3-4kg까지 먹어봤다 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서 오늘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또 고기를 협찬해주신 우리 업체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네, 이 친구는 한번 소개 좀 해줘.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 네, 저는 뭐 청주에서 고기 열심히 팔고 있는 박주율입니다.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되니? 아, 업체명은 저희 또 진수 참포크라고. 진수. 오케이. 또 뭐 저희 인터넷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쪽에서 많이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오늘 고기 어떤 고기죠? 아, 또 이게 소고기의 꽃은 등심 아니겠습니까? 소고기의 꽃? 지금 고기는 다 구워졌나요? 네, 거의 다 됐고 마이아르마는 아주 맛있게 그러면 오늘은 방송 뭐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고기 네, 가져가시죠.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끝만 기다리세요. 진수 참포크 여기 리스보노니 웬님이 와, 쉣. 자, 고기가 왔습니다. 와, 아우 무거. 와, 쉣. 엄청납니다. 한 번만 그 최고다 진짜. 야. 고기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이 고기라 말할 것 같으면 네. 미국에서 저희가 직수입했고요. 직수입. 농장이랑 1:1. 농장에서 1:1. 사료도 어떤 사료를 먹었냐면 오메가3만 먹였습니다. 오메가3만 따로 먹인. 네. 네. 이거 자체 지방질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메가3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싼 고기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비싼 고기를 준비해 준 거고 저희도 파는 사람도 못 먹어요. 네. 비싸서.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게에서 돈 주고 먹는다고 하면 조금 오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키로당 한 7-8만 원 생각합니다. 최소 미니멈 잡았을 때. 그러면 이게 4kg니까 30만 원 중반 정도 될 수 있다 최소. 혹시 지금 뭐 좀 구워야 되나 아니면 바로 썰기가 되는 건가요? 바로 썰어볼까요? 오, 썰는 거 가는 거야. 그 전에 솔트배 한번 저 엄청난 전환 소금 한번 뿌려야죠. 네. 이거 솔트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환근을 타고 전환근을 타고 이렇게 이게 팔씨름 국가대표 전환근만 해요 지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짜증났어요. 그러다가 비읍. 야, 이 겉에 바삭바삭한 거 느껴지시나니까. 와, 소리 봐. 와, 쉣.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블링 보시면 되고요. 이제 후라이팬에 구울 거예요. 네, 육즙 보이십니까? 홀리 쉣. 육즙을 짜면 보세요. 와, 미친.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고기 들고 뜯어먹는 거였거든요. 네. 와,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이 정도면은 보시면은 이 겉은 확실히 이거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그냥 들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 잠깐 멋있게 좀 껴주시겠어요 다시? 근육을 보여주면서. 이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도록 먹으면 될까요? 뭐 자리근 부위 보시면 여기 맛있겠네요. 우와! 와, 씨. 와, 진짜 만화에서 보던 장면인데, 이거? 만화 고기. 오. 와, 진짜 맛있어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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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빵. 와, 맛있습니까? 와, 미디움 레어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와, 이렇게 하나씩 드셔보시면. 자,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어, 진짜 다른데, 뭐야? 어, 왜 식감이 뭐야, 왜 이래? 너 먹어봐, 준아. 아, 아유 잘 먹어, 아유 이뻐. 한 입만 더 배워 먹어도 돼요. 아, 예뻐. 이게 맛있지. 드세요, 우와. 드세요, 드세요. 우와, 우와. 아, 진짜 우와. 맛있어. 와, 쉣. 와, 충분히 예열이 됐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호호리. 와, 쉣. 와장은 최대 몇 킬로 가능? 와, 바로 익어버리네. 보세요, 얼마나 고기가 좋으면. 와, 버터도 안 넣을 때 버터도. 와, 진짜 행복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이제 아무 고기나 이렇게 배걸스럽게 안 먹는데 아. 이게 진짜 맛있죠. 어, 진짜, 아니 먹어봤는데 달라. 엄청 쫄깃해. 어, 고기 진 거 봐요. 와, 안 뜨거워서 괜찮으세요? 아, 진짜 아니 최고예요, 진짜. 살살 녹아.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아, 이거 고기가 왜 이렇게 적죠? 아, 저기 죄송한데 아직. 아니, 평소에서 빠르게 고기 하는 거. 아니, 4kg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드시지 않자 시작도 안 했잖아. 아니, 그런지. 와, 진짜 야, 이거는 진짜도. 와, 와, 쳤다.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진짜. 이 남자들 아 뜨거. 와, 미쳤다 이거. 양념 필요 없어. 아, 양념인데? 어, 양념 소스 또 바로 준비되어 있죠. 저희 회사에서 자체 제작하는 소스. 진수 씨 고마워요. 네, 진수 씨 감사합니다. 아, 죄송한데 혹시 아버님 이름이? 옛날 이름이 진짜 숫자입니다. 네, 탈룰라. 아. 소스는 어떤 맛인가요? 이게 와인 소스라고 했죠? 네, 와인 소스. 레드 와인 뿌려서. 아, 진짜 맛있어. 오. 수모님은 이게 고기를 보통 굽기를 어느 정도 해서 드십니까? 저는 한 여기서 살짝. 여기 살짝 구워요. 아, 레어. 네. 그래서 무한고기 하면 사장님 싫어요. 고기가 나오자마자 없어져가지고. 그 알바생분이 엄청 고생하셨다면서요? 네, 알바분이 제가 벨 누르자마자 고기 주고, 벨 누르자마자 고기 주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제가 그 다음에 그 고깃집을 또 갔는데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이거 진짜 주제 없이 실합니다, 이건.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저라도 저 안 받아요. 왜냐? 저 술도 안 마시죠. 음료수 안 마시죠. 공깃밥도 안 시켜, 심지어. 아, 맞아. 수모님이 술을 안 드신 지 8년? 8년 넘은 것 같아요. 9년? 9년 정도 되셨죠. 네. 이러니까 그 사장님 어떻게 생각했어? 돈도 안 되는데 고기만 축낸다? 절대 안 받아. 왜냐면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안 맞지. 근데 나도 그게 딱 이해가 되니까 사장님한테 안 따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90도 인사하고 나왔죠. 또 고기를 먹으면 옆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쳐다봐요. 신기했어. 아, 지금 여러분처럼. 야. 너무 잘 먹는다. 야. 한 5분의 1? 아, 예, 그쯤 없어진 것 같아요. 야. 자. 한 20% 드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배가 부르다거나? 거짓말 안 치고 배가 찬 느낌 없어 아직. 이게 진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표정이. 오케이. 아, 나 이게 저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뜨거 뜨거. 얌생했다. 이 천장 지금 다 나가신 거 와. 와. 진짜 솔직히 맛없는 고기였으면 1kg 먹다가 아니 저 지금 배탈 나가지고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핑계를 준비하셨어요? 네. 아 왜냐면은 저도 사실 이상분이네 커리어가 있는데 제 고깃근이 한 20년이에요 지금 고기만 먹었는데 고깃근이 전 이미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삼겹살이랑 공깃밥 8공기를 먹었어. 이야 야야 이거 봐봐. 야. 와 벌써 바닥이 보여요. 아니 이만 벌써 끝이에요 벌써 지금. 우와 아 뭐야? 와인이 다 먹었잖아요. 뭐가 뭐예요? 실까요? 에이 와인이 다 먹었잖아요 지금. 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 먹어가지고 고기를. 아 지금 한 번만 먹는다고 하더니 아까 한 덩이 드셨잖아요. 200g 정도 1인분 먹었는데 무슨 소리 한 2kg 드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고개를 좀 펼쳐서 좀 식혀주세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아, 힘들어, 나도 진짜. 그래, 저 조금만 저거 한두 개 먹어. 아. 그냥 고기 찢어서 드릴게요. 아, 네. 아. 야, 그 와중에 다 구웠어. 이게 마지막 고기 아니야? 네, 맞아요. 나 라스트. 야, 한 판 꽉 채웠어요, 지금. 고기. 일단은 후라이팬 치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파상을 바닥으로. 그리고 치우시고 뭐 도마 한 판째로. 네, 도마를 가지고 계세요. 네. 와. 야, 미쳤다. 와하님한테 네. 치명적인 자세 해달래요. 치명적인 자세요? 그거 어렵지 않은데 잠시만요.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지. 이게 신이라 그 신이에요? 아니면 그 신인가요? 힘입니다, 힘. 힘.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벌크업을 해야 되니까 잠을 더 줄이셔야 해요. 뭔가... 어? 슬슬 약간 배부르신 것 같은데? 좀 속도 많이 줄이긴 했어요, 이제. 설마 물린다는 핑계를 대는 거나 봐.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소고기 아무리 오메가 지방만이 있다고 한들 소기름을 한 3kg 먹었더니 아, 그래서 못 드시겠습니까? 아니,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아니, 뭐, 아까 뭐, 2kg 먹었네, 뭐, 어쩌니, 막, 그냥 다 드실 수 있다고 정했고, 막, 밥까지 먹고 왔다고 하시면서, 왜. 지금 입맛이 떨어졌어요, 사실. 아까 완화님 이상한 포징 같은 거. 실망한 마음이 있었다고 막, 갑자기 아니, 춤을 추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막, 오, 맛있네, 이게 살살 녹네 하다, 딱 그거 보고, 그게 한번 신선 뺏기니까, 갑자기 입맛이 약간 완화님 춤 보는 듯한 느낌. 아니, 죄송한데. 소를 먹고 운동하면은 당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조금은 네. 좋아진다. 훨씬이라고 말씀드리고 조금은 좋아진다. 소 먹었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보다 몸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 우리 아빠가 소고기집 했다. 저 지금 세계대회 나가서 지금 포징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고깃집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탓하시면 어떡해요. 네. 만약에 고깃집을 하셨다면은 제가 겨우 이 정도 고기에 물려서 먹는 속도가 더뎌지지 않을 텐데. 아, 잠깐, 그것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이 느려졌는데. 너무 느려졌어요.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아, 진짜 솔직히 못 먹겠어요. 아, 솔직히 못 먹겠어요, 여러분. 4kg 실패? 아, 이거 진짜 좀. 실패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본인이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조금 덜어주세요. 본인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여기다 터시면 돼요. 이게 제가 먹을 거죠? 죄송한데요. 지금 젓가락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뭘 집긴 집은 건가?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담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아니,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쓰죠. 사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고기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4kg 말고 3kg까지만 드세요. 킵이팅. 이 마지막에 빨리 먹어. 킵. 그렇지. 와. 자, 오늘 이렇게 소고기 4kg. 제가 보기에는 4kg에서 몸 미친 한 0.5kg 빠진 3.5kg 드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아, 지금까지 먹은 소고기 중에 최고였고요. 네. 아, 이렇게 좋은 신분이 한 자리에서 너무 기쁩니다. 아, 그리고 또 고기를 구워주시는지. 아, 또 이게 열심히 걷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심 선수님 이제 유튜브 채널 여기 띵 하고 네. 또 제 유튜브 채널 띵 또 저희 고기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네. 꼭 완화님 이름 넣으셔야 혜택 간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장소 제공해 줄 리스본. 아, 여기 주소 하나 띄워주시고. 아, 그리고 저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있는데 네. 저희 매장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완화님 찾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저한테 찾으셔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장으로 좀 전화를 좀 적당히만 해주셔도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이요 산